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식물 재배기를 갖고 찾아왔습니다. 이건 제가 돈을 주고 산게 아니고요. 선물을 받았습니다. 생일 선물로 선물을 받았는데요. 식물 재배기.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키트하고 이 영양제까지 다 들어있거든요. 영양제 A, B. 그래서 요 키트와 이 영양제를 넣고 이 식물 재배기에서 키우는 건데요. 여기 밑에는 요 키트를 이렇게 넣게 돼 있고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으로 조명이 이제 불이 들어와서 식물이 자라게 됩니다. 이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면요. 보시면 여기에 손을 넣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요 밑부분이 빠져요. 그러면은 요 옆에 요거 딸깍 딸깍 열고 이렇게 열면 요 물받이가 나옵니다. 요 물받이에 요 옆에 보면은 작은 블럭이 하나 있거든요. 요거는 물을 부면 이게 부표처럼 위로 이렇게 떠오르고 물이 모자르면은 이게 가라앉아서 신호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요거는 부표는 나중에 이 수조를 청소할 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뭐잘 보관을 하라고 그렇게 설명서에 되어 있네요.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잠궈서 여기에 넣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게 막대가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사실 키트를 이렇게 넣고 키우다 보면 처음에는 빛을 바짝 받는 게 좋지만 이게 모자르잖아요. 그래서 여기 연장선이 있더라고요. 이렇게 뒷면에 보면은 이렇게 열게 돼 있어요. 이렇게 열면은 아이고 쏟아졌네요. 이렇게 열면은 여기에 연장선 막대가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연장을 하면은 되고요. 요거는 초창기에는 연장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처음에는 그냥 쓰고 여기 밑면에 보면은 요렇게 단자가 있어요. 그래서 요렇게 연결을 해줘서 전원을 연결을 해주면 되고요. 요 옆면에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. 야, 이리 와. 쏟아진 걸 다시 채우고 끼우고 그다음에 이제 이 키트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처음에 비닐에 쌓여 있고요. 비닐을 제거한 후 투명 키트를 뒤집지 말라고 하네요. 요 껍질을 제거하고 난 뒤에 이 키트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. 그래서 요렇게 구멍에 있고요. 요 구멍 안에 씨앗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요 물을 이제 가서 전원을 꼽았고요. 이 전원을 온 해보겠습니다. 전원을 눌렀는데 들어왔습니다. 이제 불이 들어왔고요. 여기 보니까 와이파이로도 연결이 되고 뭐 그런다고 하네요. 일단 이 상태로 불이 자동으로 조절이 된다고 하니 한번 키워보고 키워 보이는 그 키워지는 모습까지 같이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
저 지금 하얀 버튼이 거의 올라오고 있거든요. 오늘은 드디어 이 식물 등으로 스마트팜 등으로 키운 청경채를 수확을 하기로 했습니다. 6월 23일에 심어서 오늘이 7월 29일이니까 한달좀 넘게 키웠네요. 원래는 이게 씨앗이 한 구멍에 5개라서 한두 개만 남겨두고 가위로 자르고 그런 상태에서 키우면 훨씬 더 크고 튼튼하겠는데, 저는 그냥 다 키워봤습니다. 5개. 질보다 양으로 승부를 한 거죠.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뽑아보자고 하면, 하나 크기가, 요 정도 됩니다. 자라는 동안 뭐 병충해나 누렇게 떡잎지는 이런 현상은 없었고요. 잘 자랐습니다. 이것을 사용해 본 저의 총평은 야채를 키우는 데는 부적합하다는 생각입니다. 일단 양이 너무 적고, 그리고 오래 걸립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처럼 그냥 삽목한 제라늄이나 어린 아가들, 꽃고들 키우는 데 사용하고 있고요. 한겨울에 뭐 금자나 같이 꽃 피는 것을 집안에서 키우고 싶고자 할 때, 그럴 때는 오히려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제가 처음으로 식물 키우는 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. 나름 장단점이 있었지만, 어쨌든 등은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